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카 인사드립니다. 오늘 휴스턴에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렇게 한국 찜질방을 와봤습니다. 휴스턴에 있는 강남스파라는 찜질방이고요, 와이프랑 저랑 찜질방을 둘이 같이 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몇 차례 와이프가 가자고 한 적은 있었는데 둘이 실제로 이렇게 와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너무 신났고요. 자, 휴스턴에 있는 강남스파 한번 들어가 볼게요. Let's get it. 여러분,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옷 갈아입고 찜질방 그 장소로 왔는데 정말 잘 해놨네요. 놀랄 정도로 잘 해놨습니다. 갑자기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운 그 정도로 잘 해놨어요. 외국분들도 너무 많고. 와, 저쪽에 식당이랑 영화관 있어요. 영화관까지도 일단 와이프 만나면 같이 돌아다니면서 영상에 조금씩 담아볼게요. 영화관이 있습니다. 문 열어보니까 되게 잘 해놨어요. 2시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 대박. 다 먹고 싶다. 여러분, 라면 끓이고 하는 머신이 있어요. 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Hey, how are you? 셀프 서비스 요즘 유명한데 한국에 그런 기계 같아요. 이렇게 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게 보여요. 육개장, 와이프가 시킨 거. 김치랑 오뎅, 밥, 그리고 육개장. 야, 여기 너무 잘 해놨어요. 진짜 최고. 제가 시킨 돼지불고기가 나왔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메뉴 보자마자 있어서 바로 시켰습니다. 육개장 맛있고요. 돼지불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자, 든든하게 먹고 찜질방 체험할게요. Let's get it. 자, 여러분, 제가 통닭을 만들 건데요. 이거 그냥 평범한 찜질방에서 구할 수 있는 수건, 이걸로 통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이프 지금 소리는 안 내지만 웃겨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되게 쉬워요. 통닭은 우리 대한민국 하면 또 통닭이죠. 그냥 일단 이 맨 끝에 부분을 이렇게 말아줍니다. 말아. 이거 제가 잘 안 보여주는 스킬인데 우리 국수님들 꼭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말아볼게요. 자, 이렇게 반 정도 말고요, 또 나머지 반절도 똑같이 맙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좀 더 두꺼우니까 얘를 한 번 더 말게요. 이렇게 그럼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죠. 지금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았어요. 중간까지 똑같이.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 이걸 딱 잡아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Can you see? 아. 자,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자 자 됐습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이 끄집어 끄집었네 You grab another side already. How can you grab this side? No, it's okay. Just, it's okay. Trust me. Still there. 반대쪽을 뽑았는데 이쪽에서 뽑으면 되냐고 저는 된다고 그랬어요. 됩니다, 여러분.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돼요. 자, 이렇게 뽑아요. 좀만 뽑으면 됩니다. 살짝 그냥 포인트. 자, 뽑았어요. 그리고 이쪽도 다시 한번 이렇게 됐어. 됐지? 이쪽이 들어가는데? 잠깐만. 자, 됐어. It's common sense. You put this stuff. 아니야, 됐어. 딱, 딱 좋아. 오케이? Okay. 이거는? I got it. 자, 여러분, 이제 딱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로 접혔잖아요. 이대로 반을 듭니다. 꺾어. 꺾어. 보이시나요? 꺾인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서 이걸 또 한 번 이렇게 빼줘. Look, came up. No, why didn't you do it, fold it and then do this at the same time? 자, 여러분 이거 나왔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여기에서 이렇게 꺾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 살짝.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잡고 펴줍니다. 그래서 다리를 또 빼줘 한 번. Don't be surprised, okay? Don't scream. This is 찜질방. Okay? 다 됐어요, 여러분. Do you see chicken? Is this what you call chicken? 여러분, 통닭. 통닭. 닭다리 뜯어가지고 먹고 싶다. No, what's, so what's the point of picking the end part out? Feet. That's the detail of feet. The, you know, the end part.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없으면 치킨같이 안 보여. 이거 빼줘야 돼. 야, 치킨, 잠깐만, let me see, are you filming it right? 치킨 같죠, 여러분? 통닭. 통닭. Let's get it. 여러분 지금 제가 온 곳은 발 담그는 탕 발만 이렇게 담글 수 있는 탕 들어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옆에 다른 분들도 계신데 지금 제 치킨 보고 다들 놀라셨습니다 진짜 치킨 들고 여기 와서 먹는 줄 알고 다들 놀라셨어요 지금 가슴살 빵빵 Let's get it 여러분 여기 얼음방 들어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시원하니 오늘 같은 더운 날 땀 흘리고 들어오니까 최고네요 이글루 치킨 명상하는 자리 이렇게 편한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들 잠시 앉아서 명상하면서 좀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제 치킨과 함께. 아, 통닭 먹고 싶다. 여러분, 여기는 마사지 의자에 앉아서 마사지 받는 공간. 이렇게 치킨도 같이 왔습니다. 강남 찜질방 가서 정말 너무 편한 시간 보냈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찾은 곳은 남가오,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는데 베트남 음식점입니다. 근데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면 넷플릭스의 Ugly Delicious, 못생겼지만 맛있는 음식, 그 다큐멘터리에 소개된 식당, 넷플릭스에서 소개한 식당. 너무 맛있다고 리뷰가 장난 아닌데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여러분, 이렇게 안에 내부 저녁 시간인데 사람이 많이 없네요. The frozen one that I always buy. This is it. Let's try. 자, 메뉴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메뉴. 가격이 싼 편인 것 같아요. 가격이 생각보다 쌉니다. 엄청 싼 거죠, 이 정도면. 저는 이거 먹도록 할게요. 밥하고 고기 나오는 거. 베트남 바비큐 맛있어요. 저는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와이프는 국수를 시켰는데 이 집에서 제일 유명한, 이걸로 유명한 유명세를 얻은 집. 넷플릭스에서 와서 담았는지 이해가 가네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한국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분명히 한국분들도 좋아할 맛. 정말 맛있습니다. 족발도 들어갔어요, 여러분. 와, 대박. 음식이 나왔습니다. 밥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고기, 야채랑. 여러분, 제가 여기 식당 꼭 이름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이 가격에 이런 음식을 먹기 힘들거든요. 가격뿐만이 아니라 맛도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나머지 음식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마켓 들렀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날씨 이변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죠. LA에서도 정말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 내일 휴스턴에도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람이 불고요. 내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정도로 제가 있는 지역 지나갈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물 좀 사가지고 가고, 부디 큰 태풍이 아니기를.